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구니키다 도포의 두 노인입니다.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일본 문학에 남긴 족적은 실로 위대하고 뚜렷합니다. 도포의 작품에는 다양한 소시민이 등장합니다. 소심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패배를 맛봐야 하는 사람들, 근대화 산물로서의 도시 빈민, 출세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 등이 그들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따사로운 어느 가을날, 이시이라 불리는 노인이 히비야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 말이 노인이지 아직 예순 정도로 팔 다리도 튼튼하고 대단히 건강한 편이었다. 해 걸음이 지자 고추 잠자리의 날개는 반짝반짝 빛났고 살랑살랑 바람에 실려 둥실둥실 떠다녔다. 노인은 눈을 껌뻑거리며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니, 구태여 뭔가를 보려 하지도 않는다. 쓸쓸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사람들 몇몇이 노인 앞을 지나갔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지나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노인을 거들떠 보지 않았고, 노인 역시 사람이 지나가든 개가 뛰어가든 일체 신경 쓰지 않았다. 한가로이 길을 걷는 사람들, 인연이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천리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이다. 고요하고 온화한 푸른 하늘이 언제까지나 똑같이 모든 만물을 품어주고 있다. 오른손을 왼쪽 소매자락에 넣더니 부스럭부스럭 아사이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불었다. 그 다음엔 성냥을 꺼냈는데 성냥갑은 반쯤 뭉개지고 성냥개비는 고작 대여섯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두 번이나 성냥을 그었지만 헛방을 치고 세 번째에야 간신히 불을 붙였다. 뻐끔뻐끔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인다. 파란 연기, 하얀 연기, 눈앞에서 투명한 빛을 발하다가 둥근 원을 그리면서 사라져간다. 어라? 저기 오는 건 도쿠가 아닌가? 이시 노인은 사라져가는 연기자락 사이로 어른거리며 나타난 정장 차림의 젊은 신사를 발견했다.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2미터쯤 떨어져 있었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얼추 비슷했다. 체격이나 생김새뿐 아니라 걷는 모습까지 다케시가 분명했지만 젠 걸음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어느새 나무 그늘 뒤로 사라져 버렸다. 다케시를 닮은 청년이 나타난 덕에 노인은 조용한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의 조카인 야마카미 다케시는 2-3일 전에 이시 노인을 찾아와 노인의 무의주의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시 노인은 다케시를 도쿠라고 부른다. 다케시의 아명이 도쿠스케였기 때문인데 12세 살이 되자 도쿠의 아버지는 당시 유행하던 이름을 따서 다케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먼 발치에서 도쿠를 보게 되자 2-3일 전에 도쿠가 한 말이 떠올랐다. 도쿠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이치에 맞는 말이기는 했지만 도쿠가 하는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진실로 그렇게 믿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었다. 오로지 시대적 논리를 들먹이며 누구누구가 그렇게 말했다는 식이었다. 나를 끌어내서 단 5엔이라도 10엔이라도 벌게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놀면서 지내는 건 아깝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벌수 있는 만큼 벌어야 한다. 삼촌이 나설 마음만 있다면 알선할 용의가 있다. 어차피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니까 10엔이라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등등.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 한 평생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아예 놀면서 지낼 생각을 마라. 몸져 누울 정도가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일을 해야 한단다. 논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는가? 아무래도 나를 부려먹을 심산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노인은 마침 마지막 한 모금을 빨던 참이었다. 이시 노인은 1년 전 관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1년에 300엔 정도를 받는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5엔 꼴이었다. 아내, 20살이 되는 딸 오키쿠, 18이 되는 딸 오신과 함께 산다. 그러나 이시 노인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다. 인력거꾼이나 직공들에 비하면 못살 것도 없었다. 굶주리며 지낼 필요도 없다. 잘만 하면 집세, 쌀값에, 오신의 학비까지 25엔으로 충분히 살수 있다. 이시 노인은 부족하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나이에 소일거리 한답시고 허리춤에 도시락 차고 다니면서 회사든 구청이든 병원 회계든 그까짓 5엔, 10엔 벌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오랫동안 관청에서 일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의미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다 할 실수 없이 병에 걸려 누를 끼치는 일 없이 위 사람이나 아랫 사람에게 딱히 미움 사는 일도 없이 국가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근면 성실하게 일했다. 이쯤 되면 나도 어엿한 1등 국민이다.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아 하루하루 가족과 오붓하고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만약에 25엔에서 10엔이 늘어난다면 가족을 호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 욕심이고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다. 일을 하게 되면 5엔이든 10엔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쉴 수가 없다. 도시락 싸들고 콧물 흘려가면서 젊은이들 틈에 끼어 다소 힘에 부쳐도 다녀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것이 이시 노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노인이 은퇴했을 때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일거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개중에는 직접 단판을 지어 일자리를 얻어다 준 경우도 있었지만 이시 노인은 우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조리 퇴짜를 놓았다. 이시 노인의 부인은 성격이 소탈하고 포기도 빠른 편이라 딱히 불만은 없어 보였다. 불평 한마디 할줄 몰랐다. 오기쿠와 오신도 어머니를 도와 밥도 짓고 심부름으로 야채 가게도 다녀온다. 부인과 딸들 덕분에 이시 노인의 무의주의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셈이다. 그러나 타케시의 어머니는 이시 노인의 처제라서 그런지 형부의 무의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금은 언니가 바보같이
형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지만 언니도 여자인 이상 형부가 10엔을 더 벌어오면 분명히 행복해 할 거라며 다케시를 시켜 이시 노인을 구슬릴 심산이었다. 제일 먼저 설득에 나섰던 사람은 이시 노인이 천하의 고집불통이라며 두 손을 들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2시쯤 되었을까. 다케시는 분위기를 보려고 아카사카구 미나미정에 있는 이시 집을 방문했다. 인력 거둬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나가야가 세채 있었는데 가장 안쪽이 이시 노인의 집이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들어서면 2평 반 정도의 봉당이자 다실이 나오는데 화로와 화로를 피우는 도구가 놓여 있다. 옆방은 손님 방으로 4평쯤 된다. 그 밖에도 부엌 옆에 어두컴컴한 1평 반 정도의 공간이 있을 뿐이다. 남향으로 지어진 天마루 앞에는 한칸반 정도 되는 기다란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반을 만들어 노인의 취미이기도 한 화분을 올려놓았다. 비좁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가지런해서 전혀 어수선하지 않고 문턱이나 기둥 그리고 天마루는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 빛이 났다. 계십니까? 다케시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다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케시입니다. 다케시는 덧붙여 말했다. 그러자 옆방에서 도쿠 왔니? 어서 들어오너라.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케시가 방으로 올라가 장진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 이모와 이모부가 마주 앉아 한창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모부는 다케시를 힐끗 쳐다보더니 웃는 얼굴로 눈인사만 건넸다. 도쿠야, 잠깐만 기다리렴. 다 끝나가니까. 이모는 바둑 때문에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두세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저 어이가 없어. 할일 없이 바둑판만 응시했다. 도쿠는 바둑 둘줄 알던가? 이모부가 바둑을 두면서 물었다. 전혀 못합니다. 바둑알로 집 짓기도 할줄 모르나? 오목이라면 둘줄 압니다. 하하하, 오목 가지고는 안 되지. 이모가 바둑을 두시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니? 이래 봬도 꽤 오래되었단다. 이모는 시선을 바둑판에 고정한 채 대꾸했다. 매일 이렇게 두 분이서 두시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잠깐 이거 물러줘요. 안 되지, 안 돼. 이시 노인이 막아선다. 담배를 한대 피워 물고는 뻐끔뻐끔 빨아댄다. 팔자가 늘어졌다. 한수만 물러줘요. 잘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부터 안 봐준다, 안 봐준다 하면서 두세 번이나 일러줬잖아. 안 봐준다는 말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케시는 자기도 모르게 키득키득 웃음이 나왔다. 그럼 절대 물러주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당연하지. 버릇들면 안 되니까. 이 말을 들은 이모는 잠시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번 판은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둬봤자 질게 뻔하니까. 그게 낫겠군. 이모는 바둑알을 놓았다. 한번더 인사가 오갔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다케시는 이모와 이모부가 매일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으며 두 딸은 오늘 우에노 공원으로 놀러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타케시도 결국 포기해 버렸는데 반년이나 지나서도 타케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인 듯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시 노인을 설득해 달라고 타케시에게 매달렸다. 타케시는 소일 삼아 5엔, 10엔 더 벌어보자는 말로는 마주앉아 바둑을 두는 이시 부부를 꼬드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놀고 먹는 일이 얼마나 떳떳지 못한 일인가 하는 말로 거침없이 몰아세웠다. 이시 노인은 타케시가 실컷 짓거리게 놔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산에 숨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슬을 마시며 사는 사람도 떳떳지 못하다는 말인가? 그건 산신령 아닙니까? 산신령도 사람이라네. 이모부님이 산신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에 숨어 사는 산신령이지. 이 일로 타케시는 또한번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시 노인은 담배 한 대를 마저 피우고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놀고 먹는 일이 제약이라는 덕후의 말이 떠올라 영 꺼림칙했다. 다시 담배 한 대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덕후의 속셈은 뻔했다. 산신령 운운하며 물리치기는 했으나 덕후의 말대로 아직 사지가 멀쩡한데 놀고 먹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시락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을까? 농사는 괜찮은데 당장 어디서 논밭을 구하겠는가? 묘안이 떠오르지 않자 이번엔 신선놀음을 변호할 만할 거리가 없을지 한참을 골몰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몸을 던지듯 털썩 벤치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었다. 노인은 돌아보았다. 어라, 가와다시 아니신가요? 가와다는 노인이 말을 건넬 때까지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몰랐던 모양이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었다. 이게 누구십니까? 이시 씨가 아니십니까? 계신 줄도 모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연신 굽실거리며 인사를 한다. 얼굴이 벌개진 모습이 퍽이나 당황한 모양이다. 가와다도 이순이 넘은 노인이었다. 이러지 마시고 어서 앉으세요. 그래, 요사이 어찌 지내시오? 아이고, 뭐 그럭저럭 지내지요. 가와다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여태 그 모양 그 꼴이지요. 참으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가와다는 굵직한 손가락을 한껏 벌려 희끗희끗하고 부스스한 머리에 쑤셔넣고는 벅벅 긁어댔다. 이시 노인은 무명옷이기는 하나 말쑥한 차림새인데 가와다는 야나기와라에서 많이 파는 거칠고 낡은 모직물 외투에 너덜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시 노인은 가와다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내심 형편이 말이 아니다 싶었다. 아이고, 그게 참. 또 머리를 극적이며 사슴 가죽이 새까매진 담배 쌈지와 달아 빠진 작두콩 모양의 담뱃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러나 담배는 폴폴 날리는 가루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머쓱해진 가와다는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지켜보던 이시 노인이 아사히 담배를 꺼내며 말을 건넨다. 이거라도 피우시지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가와다는 조심스레 담배 한 개비를 꺼냈고 이시 노인에게서 불도 빌렸다. 두 노인은 30살 즈음에 어느 관청에서 함께 일을 했다. 두 사람은 먼 친척인 터라 이시 집에서는 가끔씩 가와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든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오가곤 했다. 그렇다고 놀고만 계시는 건 아니잖소? 이시 노인은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었다. 그냥 저냥 지냅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가와다 노인은 늘 이런 식이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버릇까지 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지도 5년이 넘었네 그려. 이시 노인은 추억을 더듬는다. 벌써 그리 되었네요. 세월도 참 빠르지. 자네가 거나하게 취해서 비 내리는 밤 잠결에 일본으로 흘러드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던 기억이 나네. 참 즐거웠지. 하하하. 하. 가와다도 따라 웃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보였다. 30살이 되던 해 은인의 주선에 못 이겨 할수 없이 대릴 사위로 들어갔는데 반쯤 미쳐 있는 부인의 등살에 배겨내지 못해서 게이타로라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아이는 누님댁에 맡기고 그 이후로 다시는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예순이 넘도록 홀몸으로 살아왔다. 혼자 된 것이 가와다에게 가난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가난이 가와다를 호라비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가와다는 성품이 착하고 술과는 인연이 없는 데다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조차 깍듯이 예의를 지킨다. 그러나 살림은 점점 쪼들려갔고 시종 어물대다가 결국 안정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가와다의 운명은 불가사의하기 짝이 없다. 이 시를 비롯해 가와다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와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의 기이한 운명을 개탄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다. 우선 가와다는 사내 대장부답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와다에게는 깊이 사귀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대릴 사위로 가게 되자 오엔을 주고 허리띠를 사서 위자료 랍시고 건네고 헤어졌다. 두 번째로 가와다는 의외로 고집이 세고 거만한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사람들과 노상, 충돌하는 탓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세 번째 이유는 가와다가 숫기가 없고 지나치게 내성적이라는 점이다. 듣고 보니 가와다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성장해서 노인이 되기까지 순수한 독신 생활, 즉 부모 자식 형제를 떠나 오로지 홀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다들 가와다 노인과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되지 않을까. 늙어갈수록 부유해지고 번창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가와다 노인의 아들인 케이타로는 가와다와 남남처럼 자라다가 독립을 했다. 스물대여섯쯤 되자 채소 가게를 열었는데 얼마 안가 가게를 접더니 갑자기 점쟁이가 되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아무래도 가와다 노인에게는 방랑의 피가 흐르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연히 게이타로에게도 그 피가 흘러 들어갔겠지. 이시 노인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마냥 불쌍한 가와다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의 처지를 들어보고자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며 도와주려 애를 썼다. 하지만 가와다는 꿈쩍도 안 했다.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할 뿐이다. 몇이나 되었을까요? 난데없이 가와다가 물었다. 이시 노인은 허리춤에서 큼지막한 은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3시 반이요. 벌써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가와다는 서둘러 말을 마치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실은 지금 어느 부인회에서 수급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도쿄의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지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그것도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한 일을 부탁하러 다녔는데 가까스로 괜찮은 곳을 구했습니다. 식비는 그쪽에서 대주고 월급이 7엔이래요. 더군다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니 그리로 가기로 마음 먹었죠. 근데 말입니다. 가와다는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그것도 모자라 일어나서 근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는 한층 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1엔, 2엔 손을 대다 보니 어느새 수금한 돈에서 15엔가량을 쓰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맞춰서 채워넣고 장부도 말끔히 정리해놔야 새 직장으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요 4, 5일 15엔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산지켄 보리에 사는 노구치라는 옛 친구의 아들놈이 갚을 방법만 있다면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지요. 제가 사정이 좀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공금에 손댔다는 사실은 꼭 비밀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시 노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가와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시 노인은 혼자 남아 가와다의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가와다 노인이 목을 빼고 허리를 펴서 멀리까지 두리번거린 이유는 순사가 무서워서였다. 그래서인지 가와다는 길에서 순사와 마주치자 다급하게 모자에 손을 대고 고개를 까딱 숙여 인사를 했다. 이시 노인은 그 의미를 알수 없었다.